안녕하세요. 짱새 배관 용접학원장 짱새입니다. 여러분, 50A, 스케줄 40, 트윈치 파이프 용접이 상당히 어려우시죠? 용접을 잘하시는 분들도 특히 50A 조각 파이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축 용접 시 슬러그도 많이 발생하며 초축 용접 중 용락도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파이프 유혈 전도율이 빨라 산화피막이 생기면서 파이널 줄 맞춤도 힘들고 언더컷, 언더필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지저분한 슬러그로 도배를 합니다. 이 조각 파이프를 완벽하고 그리고 여유롭게 용접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슬러그의 종류와 그 발생 원인, 예열의 과정, 텅스텐 팁의 청결의 중요성, 텅스텐 아크 길이, 각 패스층마다 텅스텐 길이, 그리고 줄 맞춤 방법에 대한 이론적으로 잘 아셔야 합니다. 특히나 일배열량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일배열량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어떠한 파이프도 시키는 과정 없이 완벽하고 정말 여유가 있는 용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용접사들은 용접 속도가 빠르면 모든 것이 커버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용접을 하기 때문에 트윈치, 스케줄 42, 파이널이 뭉개지게 됩니다. 보통 시험시간이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럼 제가 아주 여유롭게 용접하면서 몇 분이 걸리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구간 초축용접이 끝나고 오른쪽 초축용접을 시작을 합니다. 왼쪽 구간 초축용접을 할 때 오버헤드, 버티컬, 아래보기 총 3구간으로 나누어서 용접을 하였습니다. 오버헤드 구간은 예열을 하는 구간입니다. 예열하는 구간이 끝나고 나면은 버티컬 구간에서는 아주 빠르게 용접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용접을 진행하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열이 필요한 전류를 사용하여 버티컬에서도 여유롭게 용접을 하도록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시키는 과정 없이 초축 용접, 하패스 용접, 파이널 용접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접하는 것이 조각 파이프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별량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별량을 계산할 줄 알면 어떠한 파이프도 시키는 과정 없이 용접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이제 따뜻한 하패스 구간입니다. 하패스 구간 제일 가장 쉬운 구간이죠? 아닙니다. 하패스 구간은 아주 무서운 구간입니다. 대다수의 용접사들이 하패스 구간을 되게 만만히 생각하시는데 하패스 구간은 아주 무서운 패스층입니다. 2인치 40을 하패스 용접을 할 때 그냥 막 용접하시면 안됩니다. 하패스 용접 때 초충 용접 때 발생한 슬러그도 빼줘야 되고 하패스 용접 때 이별량이 높아지면은 파이널층은 그냥 졸망입니다. 졸망. 대부분 초보 용접사들이 하패스에서 밑바닥을 거치게 깔기 때문에 파이널 용접이 피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패스 용접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패스 용접 전류도 예열이 필요한 전류를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도대체 예열이 필요한 전류를 어떻게 찾을까요? 궁금하면 2부에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끝났습니다. 빨리 용접 끝내도록 하세요. 지금 제가 허리가 아파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열하는 과정을 학생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열하는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와이어를 대어줍니다. 예열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용접 여유롭게 하셔야 합니다. 막 대고 막 용접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 안 녹는다고 높은 전류를 사용하면 저 또한 졸망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오른쪽 용접을 할 때 토치를 정반향으로 잡고 용접을 합니다. 다수의 용접사들이 수직 방향으로 토치를 잡고 오른쪽 구간을 용접을 하시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십니다. 정반향이 편하냐고. 네, 정반향 편합니다. 저도 처음은 수직 방향으로 용접을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반향을 한번 하게 되면은 되게 편합니다. 왜냐면은 수직 반향은 샘물을 밀어주는 방법, 정반향은 샘물을 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속살 체험은 저는 정반향으로 합니다. 각자의 용접 스타일에 맞게끔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저를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반향으로 한번 맞들이면 수직 반향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도 파이널은 수직 방향으로 용접을 합니다.
하페스 용접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페스 용접 시 이렇게 슬러그 없이 용접이 되도록 합니다. 하페스 용접 이후 학생들에게 용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류의 중요성, 예열의 중요성, 그리고 텅스텐 길이, 텅스텐 각도, 그리고 아크 길이의 중요성, 그리고 텅스텐 팁의 청결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 총 용접 시간의 3분 정도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소축 용접, 핫패스, 그리고 바로 파이널까지 시키는 과정 없이도 용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파이널 용접할 때도 예열을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항상 예열이 필요한 전기를 사용을 하고 예열이 끝나면은 와이어를 대고 진행을 합니다. 이때 와이어를 댔을 때 순간적으로 온도가 뺏기기 때문에 천천히 용접을 하시다가 완벽하게 예열이 되면은 용접 속도를 조금 올려주십니다. 파이널 용접도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롭게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육지 파이널 용접은 비드 모양도 이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진성입니다. 비드의 줄맞춤이 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비드가 이쁘지가 않습니다. 항상 줄맞춤의 기준이 위에 선이 될지 밑에 선이 될지를 결정을 하시고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비드 모양이 아래로 계속 처지게 됩니다. 파이널 위빙 시 전진을 할 때 손목에 힘을 빼주는 겁니다. 영상처럼 전진을 할 때 힘을 빼주고 힘 빼주고 힘 빼주고 전진, 손목에 힘을 빼고 전진, 손목에 힘을 빼고 전진, 손목에 힘을 빼고 전진, 손목에 힘을 빼고 전진, 이런 식으로 용접을 진행을 하면은 토치가 진행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파이널 위빙 방법에는 곡선을 이루는 위빙 방법이 있고 또한 비비기식 위빙 방법이 있습니다. 비비기식 위빙 방법은 정반 비드가 정말 이쁘게 쫙 깔립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비비는 식의 파이널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비기식의 위빙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왼쪽 구간이 끝났습니다. 아까 비비기식 파이널 위빙을 얘기했는데 비비는 식으로 파이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숙달이 되면은 정말 비드가 쫙 깔립니다. 특히 서스 용접 때 비드가 아주 예술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전에 회전식의 위빙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구간 파이널 용접 시에도 첫 스타트 때 와이어를 바로 대는 게 아니고 예열을 하는 과정을 걸치고 난 다음에 와이어를 대도록 합니다. 초축 용접과 그리고 속살 체험은 저는 정반향으로 위빙을 하고 파이널은 수직 방향으로 위빙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조금만 빨리 돌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인치 40 조각 파이프를 총 용접하는 시간은 14분 38초입니다. 여기서 교육 3분을 빼면 11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높은 전류로 용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열이 필요한 전류로 아주 여유롭게 용접을 하였습니다. 저는 필드에서 후배 용접사들에게
용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은 실수를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시험 용접도 실수를 하나 하게 되면은 시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유로운 용접,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용접입니다. 이 여유로운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용접 연습을 하셔야지 실력이 늘지, 단순하게 빠르게 용접하겠다고 연습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도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백을 한번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백 또한 백 주변에 언더컷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왜 언더컷이 발생하는지도 아셔야겠죠. 또한 어떻게 하면 백 언더컷이 안 발생하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또한 백비드의 현상이 한 몸처럼 나와야 됩니다. 백비드 모양이 결이 생기면은 서스 용접은 더 힘들어집니다. 항상 융합을 이해를 하시고 용착을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녹인물 갖고 갖다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백에 결이 생기게 됩니다. 2인치 스케줄 40 조각 파이프 용접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처럼 여유로운 용접을 하게 되면은 아주 쉬운 용접이 될 겁니다. 자, 이제 2인치 저랑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 감사합니다.